안녕하십니까, 이원발입니다. 중견배우의 조언 여덟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2002년에 방영한 KBS 대하드라마 제국의 아침을 출연할 때 제 배역이 왕심령의 우장군 역할이었습니다. 그때 왕심령 역을 하셨던 선배님이 누구냐면요, 김웅기 선배님이라고 지금은 고인이 되신 분입니다. 연극 무대를 서셨다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오랫동안 깨어나지 못하시다가 결국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때 제국의 아침에서요, 저는 김웅기 선배님을 보좌하는 우장군 역할을 맡아서 항상 이제 붙어서 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웅기 선배님은 정말 대단한 배우셨습니다. 왜 제가 대단한 배우라고 말씀드리냐면 집중력을 최대로 활용하는 배우셨다는 겁니다. 정말 본인이 연기하고자 했던 대사, 톤, 감정 등을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연기하는 선배님이셨는데 약간의 흐트러진 부분이 생겨도 그냥 못 넘기고 다시 해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이었어요. 연기에서만큼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욕심이 굉장히 대단한 분이셨어요. 그렇게 에너지가 강하니까 여러 명이 같이 있는 장면에서도요, 단연코 돋보이는 연기자였습니다. 특히 상대 배우와 치열한 논쟁을 하는 상황이 주어지면 자기 배역이 당위성이 없는 배역이라도 치열하게 집중력을 발휘해서 당위성을 만드는 대단한 배우셨죠. 배우는요, 원래 욕심이 많습니다. 연기에 대한 욕심이요. 뭔가 잘해보려고, 눈에 띄게 해보려고 하는 욕심을 갖는 배우들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독특하다고 할 만큼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결국 그런 성정 때문에 안타깝게도 쓰러진 이유가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집중력의 대가라칭에도 부족함이 없을 그런 선배님을 모시고 촬영하는 동안 옆에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 배움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자기 배역에 대한 욕심으로 상대 배역의 감정보다는 오직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며 집중력을 발휘하는 연기에 대한 배움이었고, 또 하나는 이건 부정적인 측면의 배움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연기는 대부분 주어진 어떤 상황에서든 상대 배역과 주고받는 대사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그러자면 상대의 대사와 감정을 받아서 내가 해야 될 대사가 뱉어져야 하고 또 상대의 대사 속에 내가 해야 할 대사가 주어지는 건데, 나의 대사만을 충실하고 나의 감정만을 앞세우다 보면 리얼리티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 교훈도 사실은 그 선배님의 연기로부터 터득할 수 있었죠. 여러분, 저희 배우들은요, 배우로 살다 보면 이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처음 만난 사람들은 화면으로만 보다가 직접 보고 신기하다고 막 이것저것 물어봐요.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니, 그 많은 대사를 어떻게 외워서 하느냐고. 그럼 난 농담으로 그럽니다. 아니, 그걸 다 가르쳐주면 난 뭐 먹고 살라고요? 제가 신인 연기자일 때인데요, 탤런트실에서 어느 선배님이 계시다가 후배 하나가 대사 외우는 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그 얘기를 듣더니 그 선배님이 한마디 툭 던집니다. 야, 그게 뭐가 어려워? 상대 배역의 말에 내가 해야 될 말이 있는데. 나는 그냥 그 툭 던진 그 선배님의 말로 인해서 그 후로 대사 걱정 별로 안 합니다. 대체로요, 연기자들은 대본을 받으면 우선 자기가 나오는 신만 체크하고 대사도 자기 대사 위주로 봅니다. 그렇게 처음에 대사를 외게 되면 확실히 대사가 잘 들어오지도 않고 외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대사를 읽어가며 자기 대사를 읽는 습관을 들이면 대사도 쉽게 외질 뿐 아니라 잘 까먹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본을 받으면 어떤 배역이 됐든 전체 이야기를 읽어서 파악을 하고 자기가 나오는 신을 다시 읽을 때 상대의 대사를 충분히 숙지하고 그 대사 속에서 자기가 해야 할 말을 생각하면서 읽는 습관을 들여야 대사에 대한 공포를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모노드라마 하듯이 하는 대사들이 있어요. 그런 대사들은 할 수 없이 달달달달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대사도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서 읽으면 금방 외울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연기는요. 상대방의 감정이 항상 중요합니다. 그 감정의 호흡을 받아서 나의 호흡을 그에 맞추어 내뱉어야 조화가 이루어져서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해야지는 욕심과 너무 이기적인 마음으로 접근하지 말고 상대 배역과 교감하며 욕심을 내게 되면 훨씬 조화롭게 보여진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해보면요. 연기할 때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하되 그것이 오직 나만의 호흡으로 나만의 것이 아닌 상대방과의 호흡을 잘 받아서 내 대사만을 생각해서 뱉지 말고 상대의 대사를 충분히 듣고 이해한 상태에서 대사를 뱉어야 진실된 연기가 나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연기는 집중력 싸움이다. 무대에서든 카메라 앞에서든 집중력을 잃으면 연기도 잃는다. 내 몸에 들어와 있는 인물에 집중하고 상대의 호흡을 받아라. 그 호흡을 잘 받는 것이 살아있는 연기를 만든다.